그룹 에이티즈가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배우 이영애 씨도 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한국계 러시아인 아버지에게 성금과 편지를 전달하며 위로했습니다. 에이티즈는 최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태원 참사 관련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소속사는 멤버들이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이번 참사로 세상을 떠난 러시아 여성의 아버지가 시신 운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성금과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편지를 통해 아버님의 고통을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냐.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